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KSTV 뉴스입니다. 네, 제주도 내 공공기관들이 채용 업무를 엉터리로 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점수를 잘못 계산해 불합격자를 합격시키질 않나, 자격이 안 되거나 면접도 안 본 응시자를 합격시키기까지 모두 공공기관 8곳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네, 해마다 감사를 하면 이런 채용 비리와 문제가 확인되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2022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잘못 계산해 엉뚱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아 실제 채용돼야 할 응시자는 탈락하고 점수가 낮아 탈락해야 할 응시자는 최종 합격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관련 부서와의 검토도 없이 채용 규정을 임의대로 바꾸고 원래 기준에 미달되는 응시자를 뽑기도 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면접을 보지 않은 약사를 서류 전형만으로 기간제 약사로 채용하고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간호사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고 최종 합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도내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채용 실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도내 8곳의 공공기관에서 채용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는 8개 기관에 대해 모두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경제통상진흥원과 사회서비스원에는 기간 경고를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채용 문제는 지난 2021년 29건, 2022년 39건, 지난해에는 11건으로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채용 실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 공공기관. 반복되는 채용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